동물통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꿈을 꿀때 내일 무슨 꿈을 꿔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면서 꿈을 꾸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자들 신내림도 생각지도 못했다가 우연히 잠자다가 일어나서 손뼉 치고 제자가 되는 수도 있고요. 또 어디 가서 잠깐 앉았다가 갑자기 터져서 저처럼 이렇게 들고 뛰어가지고 3시간씩 하늘에 노랗도록 들고 뛰어가지고 화경으로 다 보여지는 분도 있고, 쉽게 말하면 옛날 분들 얘기하시면 벼락신이라고 하죠, 그거 아, 가지고. 예, 벼락신. 벼락같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벼락신이라고 해. 예, 신내림굿을 그 당에서 그냥 받게 되는, 직성으로 다 받게 되는. 그게 물불통신. 네, 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저도 촬영을 좀 많이 다녔지만 무불통신으로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신의 길을 걸어오신 분 처음 만나뵌 것 같아요. 네. 주로 일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점사를 보러 가서 너는 신의 길을 걸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신내림굿을 받고 그다음 신의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이제 점사도 안 보시고 그냥 그 자리에 선생님 혼자 딱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뛰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선생님 점사 보러 가신 적은 없으세요? 많죠. 아, 근데 그럴 때는 뭐 다른 말은 없었어요? 제자길 안 가면 죽는다. 뭐, 별의별 말다 하더라고요. 당장 신 받아라. 저는 그런 계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절대 안 해서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20년 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무불통신으로 갑자기 이제 벼락신, 네. 그러니까 벼락처럼 갑자기 신내림을 받으신 건데, 네. 이 그때 받았을 때 선생님의 좀 느낌은 좀 어땠어요? 뭐 집안에 그때는 하나도 돈도 없고 돈 만원도 없었는데, 신을 받고 집에 내려오니까 집안에 쌀 10가마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럽지도 않고, 그냥 돈이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힘든데 그냥 마음은 편안하게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아, 신은 굉장히 영롱하고 신비스럽고, 신의 길 갈 때는 예, 마음가짐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을 받은 후에, 그럼 네. 선생님도 이제 20년 동안 있으셨으면은 좀 되게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다면 언제 가장 힘들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힘든 게 하나도 아, 없었어요. 진짜요? 예. 네. 예. 그래서 IMF 터졌을 때 신이 내려졌는데, 그냥 저는 다시 죽어도 무속인이 될 거다. 그 정도로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신명에서 굉장히 재물도 많이 줬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이거보다 좋은 직업이 없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힘든 점이 없으셨으면은 좀이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좀 뿌듯했거나 좀 가장 기분이 좋았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길을 오면서 아픈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신다, 병원에서도 다 했을 때 그래도 할아버지 덮밥으로, 양명도사 줄로 할아버지 덮밥으로 살아나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의 도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연히 시킨 대로, 우리가 알려준 대로 다 들어서 그대로 해서 완쾌될 때가 굉장히 보람이 있고, 신제자가 힘들었는데, 받고도, 신받고도 힘들었는데, 다시 가리를 잡아서 잘 불려드릴 때 굉장히 잘 찬다, 잘 불린다 할 때가 제일 보람이 많았습니다. 진짜 너무 가난해서 왔는데, 정성을 들이면서 100억대 가지고 움직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부자가 되고, 또 열심히 자기네가 열심히 공도 들이고, 합의가 서로 삼합이 맞다 보니까 잘 풀려나가서 항상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죠.